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 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모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크릴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 봄, 새 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엘리 카운티가 목요일부터 옐로 등급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제로를 기록하는 등 관련 수치들이 계속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 카운티가 옐로 등급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 등급으로 대부분의 실내 영업의 수용 인원이 추가 확대됩니다. 특히 식당이 수용 인원 50%까지 늘어나고 대규모 모임 장소도 67%까지 허용됩니다. LA 시립 도서관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미 운영에 들어간 LA 카운티 도서관은 총 60곳으로 운영을 확대합니다. LA 통합교육부 소속의 모든 학교와 교육센터들의 놀이터도 오늘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놀이시설은 정기적인 소독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11%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 카운티 정부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는 내년에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타운 내 비즈니스 업체들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내놓으면서 경제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해상에서 선박 한 척이 뒤집혀 4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밀입국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국경 순찰대원은 밝혔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지난 토요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오는 9월 11일까지 철군이 마무리될 아프가니스탄의 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캡슐이 어제 새벽 우주인 4명을 채우고 53년 만에 야간 해상 지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끝낸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마지막 1년을 책임지게 될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구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생투쟁을 내세우면서 여당이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효주 선수가 무려 5년 3개월 만에 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대회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두 시즌 연속 10골 10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또 자신의 시즌 최다골인 21골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LA 다저스가 밀워키를 16-4로 대파하면서 3연패인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는 오늘 5일 미네소타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상승 출발했다가 현재는 혼조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4단계가 있죠. 퍼플 단계, 레드 단계, 오렌지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옐로 단계입니다. 퍼플부터 시작한 LA 카운티 정말 고생 많았죠. 퍼플에서 레드로 그리고 오렌지로 오는 목요일에 옐로 단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옐로 단계면은 단계 마지막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제한만 받게 됩니다. LA 카운티가 옐로 단계에 진입하면 대부분의 비즈니스 업종과 체육관, 영화관,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실내 수용 인원이 추가로 확대됩니다.
옐로 단계에서는 식당과 이 실내 운동하는 곳, 짐, 헬스장 이런 데 실내 수용 인원이 5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피트니스 센터 안에 있는 스팀룸과 사우나 시설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 바, 술집이죠. 바의 실내 수용 인원도 25%, 다저 스테디움 같은 야외 모임 장소, 스포츠 경기장 67%까지 수용 인원이 확대됩니다. 5만 6천 명 다저 스테디움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의 70%까지 확대된다. 그럼 3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놀이공원도 기존의 25%에서 35%로 수용 인원이 확장됩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문을 열었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 이미 일주일치 티켓이 모두 매진됐는데요. 추가 확장되면 추가 티켓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보고된 LA 카운티에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 313명, 그리고 사망자 수 제로입니다. 아, 반가운 숫자죠. 사망자 수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오는 목요일에 옐로 등급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LA 카운티는 영업 제한을 조금 완화 일찍 했습니다. 오후 10시로 제한했던 바와 이 브루어리, 와이너리의 영업시간을 해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주말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곳들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종업원,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지만 페이스쉴드, 현재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페이스쉴드를 착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마스크는 착용하되 페이스쉴드는 선택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실내 놀이터, 실내 오락실, 성인들 오락실, 성인 놀이터도 실내 놀이터도 조건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마다 접종 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방역수칙 반드시 잘 지켜달라라고 카운티 보건국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이렇게 술집의 영업시간을 10시 이후로 그냥 10시로 제한했던 것을 해제하자 LA 한인타운의 한 술집 관계자는 사실 술집의 1일 매상의 절반 이상은 밤 10시 이후에 나오지 않느냐,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져서 매출 회복을 이제 정말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상당히 반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폐쇄됐었던 LA 통합교육소속의 모든 학교와 조기교육센터들의 놀이터가 오늘부터 개방됩니다. LA 통합교육고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교내와 마찬가지로 놀이터 시설들도 이 교육부 직원들이 전동 분무기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놀이터는 한 번에 한 그룹의 학생들만 이용이 허용되고 이 시설을 이용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시형 도서관들도 오늘부터 일제히 문을 열고 주민들을 맞게 됩니다. LA 시는 오늘부터 LA 다운타운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37곳의 각 지역 도서관들의 문을 열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의 오픈 시간은 월, 수,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2시 30분부터 7시 30분이며 주말에는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있는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에 대한 백신 사용이 허가되면 올 여름까지 1천만 명의 청소년이 접종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CBS와 인터뷰한 스콧 고틀립 화이자 이사는 FDA가 짧은 기간 내에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길 희망한다며 승인하면 즉시 500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화이자는 FDA의 긴급 사용 연령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16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긴급 사용 승인이 났는데요. 12세에서 15세 사이는 대략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미국에서 항공기와 공항은 물론이고 열차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4개월 더 시행됩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오는 5월 11일에 해제될 예정이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9월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 30일에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발효된 것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서 항공기와 철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당분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최대 $1,500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역시 연방항공청 FAA도 TSA의 마스크 착용 규정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지침을 어기는 탑승객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롱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미국 무역대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더 많이 공급, 허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제약 회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식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나머지 국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분석됐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이 달린 상황이라며 백신이 필요한 가난한 국가들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들이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에서는 현재 주민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버지니아주로 백신을 맞는 16세에서 35세 주민들에게 $100짜리의 예금 증서를 주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백신 맞을 사람을 데려오는 주민에게는 $50짜리 현금 카드도 지급합니다. 코네티컷주는 백신을 맞은 주민이 19일에서 31일에 식당에서 식사할 때 공짜 음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이 미용실에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는 백신을 맞은 주민들을 위해서 $25만 상당의 상품권과 관련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미국 내 백신 접종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들이 주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차세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 일부는 알약과 분무기 등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서 백신 운송과 접종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227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 중이고 이 중 93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 2개는 알약처럼 삼키는 알약 백신이고 7개는 코에 뿌리는 분무 형식의 백신입니다. 분무 형식의 백신을 개발 중인 알티뮨의 스캇 러버츠 최고 과학 책임자는 분무 형식의 백신이 주사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독감 백신 중에도 플루미스트라는 백신은 코로 주입하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이른 아침 한때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지만 점차 걷히면서 맑아지겠고 오늘부터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기 시작해 포근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처럼 맑고 포근한 봄 날씨 이번 한 주 내내 계속되다가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예년 기온으로 돌아서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8도, 51도, 해안 지역은 68도, 5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봄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51도, 낮 최고기온 6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더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버라이즌이 50억 달러의 아메리칸 온라인과 야후를 매각합니다. AOL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예전엔 AOL이 주도권을 잡았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산모투자회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이 같은 조건으로 아메리칸 온라인 AOL과 야후를 인수키로 버라이즌과 합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폴로 측은 버라이즌의 42억 5천만 달러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사업체 지분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매각으로 확보하는 현금을 5세대 무선 통신망 건설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지난 2015년과 17년 AOL과 야후를 각각 인수한 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맞먹는 미디어 업체를 성장시키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가 45개 달할 것이라는 북핵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핵과학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실용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 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45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지 핵무기 45개를 모두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지금까지 플루토늄 25에서 48kg을 생산했고 고농축 우라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에서 950kg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여부를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의 생산량은 쉽게 추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라늄의 경우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시설이 작아서 생산량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자신이 지난 2010년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을 때 약 2,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었고 2013년 해당 건물이 두 배로 증설돼 그때부터는 약 4,000개가 가동 중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소폭탄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삼중수소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지만 수소폭탄 제조 기술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실용적 조치에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대단히 큰 실수이고 실언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이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끝낸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검토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한미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영국 런던 시대인 그로스 베너 호텔에서 약 45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오는 21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돼 있는 한미정상회담의 준비와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현황 같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 것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3월 17일 토니 블링컨 장관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측의 서울에서 만난 이후 47일 만입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From but says likely somewhere along the Baja coast. Every indication from our perspective is that this was a smuggling vessel used to smuggle migrants into the United States legally.
Lifeguards and other agencies rescued seven people. The rest, 해상 구조 작전이 어제 하루 종일 펼쳐졌습니다. 샌디에고 인근 해상에서 중남미 밀입국자들을 태운 배가 전복돼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과 해양경비대는 샌디에고 지역 포인트 로마 해안 인근에서 밀입국자가 탄 배가 전복돼 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배는 40피트짜리 캐빈 크루저로 어제 오전 10시경 포인트 로마 해안과 카브리오 내셔널 모뉴먼트 인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구조 작업에 투입된 인명 구조 대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했고 5명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배는 카브리오 인근 암초에 부딪혀 파손됐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구명 튜브가 몇 개나 있었는지 승객들이 이 튜브를 사용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안 경비대와 소방 당국은 추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 작업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해서 서던 산불로 명명된 이 샌디에고 산불은 6,50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대 주민들 500여 명에게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토요일 오후 5시쯤 이 1400 그레이스 서던 오버랜드 부근에서 발생했고 산불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어제 네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타헌가 지역 엔젤레스 구기림에서 산불이 발생했지만 진화됐습니다. 2에이커 정도를 태운 상태에서 진화됐습니다. 또 엔텔롭 밸리에 있는 엔텔롭 에이커스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5에이커가 전소된 뒤 진화됐습니다. 또 페어멘트 지역에서는 100에이커 정도를 태우면서 산불이 진화된 상황입니다. 또 밤새 완전 진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산불들이 모두 다 진화가 됐고요. 이 소방당국은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오후 작업, 오늘 월요일 작업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방국은 각 산불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의 전제 여행 허가 KET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 무비자 방문은 이제 좀 번거로워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90일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의 여권만 들고 가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KETA 허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사증 면제 협정 체결 국가를 비롯해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돼 있습니다. KET 신청은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모바일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한국법무부는 5월부터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9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 신청이 의무가 아니고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2년 유효에 KET 허가서 발급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9월부터는 필수가 되며 KET를 발급하지 않은 이 대상 국가의 국민은 한국행 항공기와 선박에 탑승할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4월 캘리포니아 소비자 신뢰지수는 132.1로 전년 동기 대비 73.4에 비하면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2007년 이래 두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신뢰지수 반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캘리포니아 경제가 순조로운 백신 접종과 어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돼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도 세금 보고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여로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연방정부기관인 과세합동위원회 조사를 인용해 지난 3월에 통과된 미국 구조계획법안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의 확대로 2021년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에 세금 보고에서 납세 부담액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경기부양안의 텍스 크레딧으로 인해서 제로 텍스의 소득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CNBC에 따르면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구는 전체 미국 가구의 53%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과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세금 보고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주민들도 이들 크레딧의 전액 혹은 일부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납세 부담이 없는 7만 5천 달러 이하의 가구도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가구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1.8%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는 5일 수요일입니다.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와 공동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화, 롯데 상사 미주법인이 후원합니다.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노인센터 1층 입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선착순 500명에게 15파운드 쌀 한 포와 식혜, 비상용 알람 각 한 개씩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단 비상용 알람은 400명 선착순 안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난 토요일 미국 경제가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부활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지난 토요일 LA에 개최한 버커서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연방준비 제도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또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의 재정 부양 패키지를 언급하며 놀랍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미국 경제가 부활했다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거뒀다면서 미국 경제의 85%가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플 투자로 지난해 상당한 평가 이익을 올린 버핏 회장은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LA와 뉴욕 등 전국에서 한인 청년 취업을 위한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오늘 5월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LA 총영사관과 LA 무역관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온라인 취업 박람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5월 말이겠죠. 2012년 이후 10회째를 맞는 서부 최대 규모 한인 취업 박람회로 작년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직자들에게는 다양한 업종의 취업 기회 제공, 구인 기업들에게는 우수 인재의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오는 일요일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타운 내 비즈니스 업체들이 마더스데이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 행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가 이번 주 일요일인 5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비즈니스 영업이 속속 정상으로 재개되고 소비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이번 마더스데이 타운 업체들에도 모처럼 특수가 기대됩니다. 타운 비즈니스 업체들도 마더스데이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앞다투어 다양한 할인과 공짜 선물 이벤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인기 상품은 단연 마사지 체어입니다. 카우나 마사지 체어에 따르면 최근 매장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마더스데이 선물로 마사지 체어를 문의하는 할인들이 부쩍 늘어나 마더스데이를 전후해 고객 사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이스킨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벤트는 저희 마사지 체어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100% 금적에선 카우나 프리미엄 LED 마스크를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요거가 원래는 한 2,500불이 넘는 상당의 제품인데 딱 100개 한정으로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강 상품 또한 마더스데이 꾸준한 인기 품목입니다. 홈쇼핑 월드에 따르면 최근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마더스데이에 남편이 자녀를 대신해 아내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대에 관계없이 다양한 건강제품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황제치명 공진단입니다. 120불까지 최저가였었는데 저희가 65불에 녹용홍삼 프리미엄 진행 60포 2개월분인데요. 120불이었던 거예요. 65불에 여러분들 한 박스 구매하시면 인산힐링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 최대 50%를 세일하는 눈물의 폭탄 세일 행사를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하며 푸짐한 공짜 선물도 제공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많은 거죠. 여기 오셔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기회를 드립니다. 이렇게 땡땡이를 돌려서 거기에 이제 당첨되는 선물을 무조건 다 드리는 거죠. 인산힐링 측은 또한 5월 8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을 통해 추첨 행사를 진행해 포켓 마스크, 유기농 꽃차, 덴탈 천연 치약, 주겸 치약, 마스크 목걸이, 양파즙, 태방크림, 세정제 등도 증정합니다. 한인타운 내 사랑 치과는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 어머니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아 임플란트, 크라운 시술 프로모션을 마더스 데이 전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임플란트 첨부를 프로모션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수술하고 임플란트 크라운까지 해서 다 해서 첨부를 모시고 있어요. 6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어요. 현재는. 크라운도 같이 행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크라운은 지금 저희가 스타트는 400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 지침이 완화되고 식당이 정상 영업으로 돌아서면서 이번 마더스데이에는 타운의 가족끼리 외식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운 내 제주와로 측은 $99 스페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를 맞이해 가족 단위 예약이 몰리고 주말 투구 예약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사이드 아웃사이드 한 23개, 24개 정도 돼요. 5분, 6분, 뭐 4분 이상 되는 테이블도 굉장히 예약이 많고 거의 가족 단위 예약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게.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대도시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의 특수목적고 아시안 합격생이 올해도 절반을 넘긴 53.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특목고 합격률 인종별 통계에 따른 수치입니다. 백인 학생은 전체 합격자 27.9%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모든 한인 입양 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연방의회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목요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결의안을 발의한 피터 고 뉴욕시의원은 미국 정부가 시민권을 거부해 그림자 속에서 살도록 강요받은 수많은 국제 입양 아들을 이제는 구제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미국 시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마땅히 미국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을 포함해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왔던 전종준 변호사 워싱턴 로펌 대표입니다.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해서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변호사는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등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입법으로 기존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 조치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 4개 카운티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10위권에 들었습니다. 27 월스트리트이 선정한 이 순위는 UN 개발 프로그램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인간 개발 지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빈곤, 출생시 기대수명, 학사학위 취득 같은 3개 요소를 지표로 삼았습니다. 이 버지니아주에서는 2위에 오른 폴스처치 시티를 비롯해 알링턴 카운티, 라우든 카운티, 페어팩스 카운티가 탑10에 들어있습니다. 메이데이, 5월 1일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였죠. 전국에서 시위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노동자들은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등지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평화 시위가 일어난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오클랜드에서는 시위와 경찰과의 폭력 대치전으로 번져서 경찰관 2명이 부상하고 시위대 여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산호세를 비롯한 베이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들을 노리고 지갑 같은 소지품을 소매치게 한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산호세 경찰국은 지난 28일 용의자 2명이 산호세에서 소매치기 9번을 저질렀고 다른 베이 지역 카운티에서 추가로 30건이나 더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아태계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을 기준으로 시애틀 워싱턴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접종받은 사람들 중 여성이 57.1%, 남성이 53%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여성보다 더 두려워하나, 이런 논의가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와이주에서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16세 이상 주민들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서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6일 이좌 시그린 하와이 부지사는 신규 감염자의 7할이 50대 이하 연령층이라고 밝히면서 확산세가 고령층에서는 줄어들었고 반면 3, 40대 연령층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좀 전해드릴 게 많죠. LA 레이커스가 토론토 랩터스에게 114대 121로 패했습니다. 레이커스 기다렸던 두 선수 모두 돌아왔죠. 앤서니 데이비스 복귀했고 르브론 제임스도 20경기 결장 후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커스 지금 계속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4쿼터에서 또 발목 통증이 재발돼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4쿼터 도중 경기를 이탈한 뒤 르브론 제임스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발목이 신경 쓰이는 모습을 보였었죠. 예선과 같이 이런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역시 나이를 피해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하프타임 이후부터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또 어제 패했지만 그래도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던 24득점을 올렸던 카일 쿠즈마는 팀이 지금 단합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NBA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는 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조에서는 유타 재즈, 피닉스 선즈, LA 클리퍼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서부조에서 확정지었고요. 동부조에서는 필라델피아 76ers, 브루클린 네츠, 밀워키 벅스가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한 골과 도움 한 개를 올려서 두 시즌 연속 10골, 10도움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 10골, 10도움 클럽에 가입한 것은 손흥민을 포함해 리그 전체 단 3명뿐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반 36분 베일의 감각적인 골로 한 골차 리드를 이어간 토트넘. 후반 7분엔 손흥민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셰필드 골망을 흔듭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으로 미세한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돼 골이 취소됐습니다. 아쉬움에도 손흥민은 저돌적으로 뛰었습니다. 후반 16분 측면 돌파로 베일의 두 번째 골을 도와 리그 10호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후반 32분 완벽한 가마차기로 리그 16호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Scores wonderfully. Kisses the inside of the post. 의심할 여지 없는 환상골로 4대0 완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해트트릭을 기록한 베일 대신 한 골 도움 한 개, 결정적인 기회 창출에 6번의 키패스를 기록한 손흥민의 종합적인 활약을 꼽으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리그 16호 골에 도움 10호를 기록한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10골 도움 10개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 단 3명만 돌파한 대기록입니다. 토트넘은 셰필드전 승리로 4위 첼시를 승점 5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남은 4경기에서 극적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도전하는 토트넘. 득점과 도움 모두 뛰어난 손흥민이 있어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민입니다. 3연패를 당했던 LA 다저스가 어제 밀워키 브루스를 상대로 16-4 대승을 거뒀습니다. 뭐 마지막 전에서 밀워키도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어차피 시리즈는 이겼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LA 다저스는 어제 3연패를 끊겠다는 집중력이 돋보이면서 말로 없는 어제 두 방이나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6-4 밀워키 브루어스를 대파하고 연패 사실을 끊었지만 여전히 서부조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조 1위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량현종 선수가 마침내 선발 전환의 꿈을 이뤘습니다. 량현종은 류현진, 김광현과 함께 한국의 왼손 선발 투수 3인방으로 빅리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보직 변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난 1일 호투 장면입니다. 최근 류현진마저 무너뜨린 보스턴 강타선을 잇따라 삼진으로 압도합니다. 4와 3분의 1이닝 동안 단 1안타, 탈삼진 4개 무실점에 평균 자책점도 2.08. 지난달 27일 빅리그 첫 경기 4와 3분의 1이닝 2실점 호투에 이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보직 변경을 확정지은 겁니다. You know, he's getting that ball and he's really, really effective. 여기에 기존 선발이었던 일본인 투수 아리하라가 부진에 이어 손가락 부상까지 겹치면서 텍사스는 양현종을 오는 6일 미네소타전 선발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신분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1년짜리 스플릿 계약을 하고 미국행을 결정한 뒤 스프링 캠프와 마이너리그 중간 개투 낙점을 거쳐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토론토에이스 류현진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붙박이 선발 김광현에 이어 KBO 리그를 호령하던 왼손 투수 3인방이 모두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출격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오는 류현진의 몸 상태가 괜찮다면 5일 김광현, 6일 양현종, 7일 류현진까지 3인방이 하루 걸러 마운드에 오릅니다. 희소식이 전해진 날 마침 빅리그 데뷔전에서 자신의 공을 받은 포수 호세 트레비너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특유의 친화력을 과시한 양현종. 미네소타전 결과에 따라 선발 등판 기회를 더 얻을 수도 있고 마이너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는 만큼 33살 베테랑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그리고 LPGA 투어에서도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HSBC 웨멘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김효주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야, 김효주 얼마 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5년 3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 출전 티켓을 손에 넣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라는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김효주가 LPGA 투어 통산 네 번째 우승을 신고했습니다. 5타차 공동 8위의 열세를 안고 출발했지만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잡아낸 압도적인 플레이로 극적인 한타차 역전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2016년 바하마 클래식 우승 이후 5년 3개월 만에 거둔 감격의 우승입니다. 올해 LPGA 뛰면서 그래도 우승은 한 번은 하는 게 목표였는데 너무 생각보다 빠른 우승이 나와서 다른 목표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먼저 경기를 마친 김효주의 16번 홀까지 한타를 앞서 우승이 유력했던 호주의 헤나그린은 중압감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17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공동 선두를 허용하더니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김효주는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다가 동료들의 우승 축하를 받았습니다. 연장전을 갈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배고프니까 빨리 배를 채워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국내에 머물며 상금왕과 최저타수상 다승왕에 올랐던 김효준은 이번 우승으로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상위 랭커 4명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금으로선 세계 1, 2, 3위인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과 함께 김효주가 가장 유력합니다. 가슴에 이제 태극기를 달고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후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노렸던 1, 2라운드 선두 박인비는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월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선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